I can't breathe. My lungs are full of smoke. Don't recognize this town no more. Strip back to the core. Leave what you want to work. Believe it's just your vibe. 겨울엔 방어지 가자. Strip the land of what you need. Then turn a blind eye. 이번에 쿠팡 직구로 구입한 거 소스로 파스타 만들어 볼게요. 저는 안전하게 새우를 넣고 만들어 볼게요. 파스타는 링귀니로 만들 거고요. 조금만 먹을 거예요. 오늘 마늘, 식초, 후추가 살짝 해줄 거고요. 저는 이거 볶다가 바로 새우랑 면 넣고 소스 넣고 만들어 볼게요. 냄새가 정말 신기해요. 카메라 버튼 누르는 걸 깜빡하고 있어요. 먹어볼게요. 되게 신기한 맛이. 뭐지? 호박 맛이에요. 근데 맛 괜찮아요. 근데 약간 호불호 좀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다. 호박 맛이라니. 요즘 또 살이 좀 쪘는데 면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밀가루 너무 많이 먹었어. 근데 맛있다. 아침에 먹으려고 산빵인데 촬영하다가 지금 벌써 오후가 됐어요. 새우빵. 아직 초점을 못 잡아요. 됐다. 방어 먹으러 가고 있어요. 겨울엔 방어지. 가자. 겨울에는 방어지. 짠. 아빠. 이주영. 아빠. 짠. 이주영. 먹어봐. 가족들을 위해서. 나 기름장에 찍어 먹겠어. 눈가지랜냐, 소름냐. 뭐는 더 재밌다. 한심해서. 다음 달에 없어 무슨 그거. 애들은 고아라 내가. 엄마가. 마지막 대결. 때려. 야. 야 취해서 다른 사람 거 아니야? 아니 입으로 때려. 마무리는 매운탕. 저는 기념일마다 가전제품을 사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9주년 선물은 바로 이 비싼 드라이기예요. 이게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갖고 싶었는데 이번 기념일에 제가 뜯어냈습니다. 이렇게 박스에 들었고, 저는 일단 지금 나가기 전에 한번 써볼게요. 청소기 받아 좋았으면 좋겠다. 저희 청소기 쓰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이슨 다시는 안 살려고 했는데 얘는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어떻게 주문하는 거예요? 메뉴는 네 가지 중에서 일단 부리또 볼로 할게요. 흰밥에 고수 네 흰 네 끝냐 제대로 네. 저희 강낭콩이랑 고기는 어떤 걸 먹어볼까요? 강낭콩이요. 고기는 어떤 걸 먹어볼까요? 치킨이요. 네. 매콤한 거. 네. 토마토만 살짝 다 넣을까요? 네. 치킨은 치즈딥이랑 먹어볼까요? 이거 부리또 볼 사온 거 지금 점심으로 먹어볼게요. 이거 치폴레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스타일이. 오랜만에 부리또 볼 먹어볼게요. 저는 치킨 맛을 냈고요. 매운맛 소스 했고 맛있어요. 약분에 다진 마늘 볶다가 양파까지 넣고 순서대로 볶아줄게요. 올리브유도 넣고요. 양파랑 마늘을 볶다가 나머지 야채도 넣고 마지막 홍합까지 넣고 볶다가 양념, 토마토 소스, 오레가노, 카이엔페이퍼, 치킨 스톡 넣고 끓여주면 끝이에요. 떠먹을 거라서 물을 넉넉하게 해주세요. 바지를 위에 뿌려줬고요. 여기 스프처럼 떠먹을 거예요. 홍합 국물도 원래 시원한데 여기 토마토랑 이제 매운 카이엔페이퍼 간까지 넣어줘가지고 굉장히 해장 맛이에요. 이거 지금 처음 사용해봤는데 제가 올해 산 또 전자기기 중에 에어팟만큼 좋은 것 같아요. 비싼데 값을 하는 것 같아요. 미트볼 가지고 핫도그 샌드위치 핫도그 미트볼 샌드위치 만들어 볼게요. 저는 지금 토마토 소스에 미트볼 이렇게 끓이고 있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다 익어갈 때쯤 저는 햄버거 핫도그 번에 끼워가지고 오븐에 치즈 올려서 2차로 구워줄 거예요. 번에다가 미트볼을 끼워주고 이 노란 치즈도 살짝 뿌려줄게요. 체다 치즈고요. 감자칩도 쌓아주고 오늘은 크롬버커랑 같이 먹을게요. 미트볼 조금 더 작았으면 좋았는데 작은 걸 다 먹고 큰 거밖에 안 남아서 약간 아쉽네요.
내 마음 같이 되는 게 오늘 하나도 없고. 고기 안 넣어? 아, 못 봤다. 김치 맛있다. 이거 스튜디오에서 신으려고. 아, 왜 이렇게 남자 같지? 현실내와 구입했어요. 이거는 버너 샀어요. 이마트에서. 약간 이렇게 아이보리색 버너를 하나 구입했고, 캔들도 하나 구입했어요. 캔들인데요. 향이 너무 좋아요. 캔들 몸에 안 좋은 건 아는데, 겨울 되면 그래도 꼭 한두 개는 사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 가져가려고요. 귀엽다. 귀요미채, 귀요미 캘린더. 귀여운 보온병도 하나 구입했고, 최화정 보온병이라는데, 가을 소풍 가져갈 때 장국 담아가고 싶어 샀는데 소풍 갈 시간이 없어. 작은 사이즈 밀크펜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있어가지고 구입했어요. 소소한 쇼핑샷. 가끔 이렇게 세팅되지 않은 막 퍼먹기 김치볶음밥. 지금 그릇 쌀 게 있어가지고 남대문 가고 있어요. 마미손 익스프레스. 벌써 트리가 있다니. 소스 어떤 걸로 일까? 치즈, 감자. 감자, 치즈. 네, 주세요. 돼지 같다, 우리. 아, 네, 감사합니다. 되게 따뜻해. 새만큼 삭봐봐. 이것도 예쁘다. 고추장찌개 만들어서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감자, 애호박, 대파, 청양고추 이렇게 넣을 거고요. 아, 양파도. 카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 칼은 예전에 코렐? 아무튼 코렐 제품 수입하는 데서 제가 이벤트 경품으로 그날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국내 판매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카고 커트러리 제품이고. 근데 이게 막 되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물어보시는 거에 비해 이렇게 막 되게 좋아요 추천하고 싶은 칼은 아니라는 거. 저는 고추장찌개에는 약간 이런 야채들이 좀 큼지막하게 들어간 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파 마늘 볶다가 고기랑 같이 볶아서 만들어 볼게요. 사실 고추장찌개는 만드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저도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중인데, 오늘은 고추기름 내지 않고 일단은 파 마늘 고기 볶다가 물 넣고 나중에 고춧가루와 고추장 넣어주려고요.
이제 두부랑 대파, 고추 넣고 청양고추 조금만 더 끓이고 저는 먹을게요. 먹어볼게요. 다 있는 거 꺼내고 찌개만 했어요. 맛있다. 거의 차돌은, 차돌이랑 고추장은 약간 요리의 치트키? 맛있어요. 고추장찌개에는 이렇게 약간 야채가 크게 들어가야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크게 넣었고, 애호박은 초록색 색감 살려야 돼서 마지막에 넣었어요. 고추장찌개는 이 감자가 맛있어요. 뭔데? 밥이 작아. 밥그릇이 너무 작다.